대손세액 공제 변제 신고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자, 먼저 공급하는 경우입니다. 예. 자, 파는 경우, 예.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 강제집행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채권이 대소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소원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대손세액, 대손세액은 전체 대손 금액, 부가세 포함한 금액의 110분의 10, 즉 10%. 예를, 그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내야 될 세금에서 빼준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잠깐 보면, 자, 우리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습니다. 그건 과세 물건입니다. 근데 거래처가 파산 등이 발생해서 대손이 발생한 겁니다. 자, 우리 회사는 그 물건을 어떻게 팔았냐면, 외상이나 어음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받아야 될 돈이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게 받아야 될 채권이 있어요. 그런데 파산됐으니까 이제 받을 수가 없게 됐죠. 그런데 우리 회사는 그 물건을 공급했을 때 외상이나 어음으로 공급을 하면서 부가세 신고 기간이 돼서 부가세는 납부했습니다. 국가한테 부가세는 납부했어요. 이런 전제 조건입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회사가 대손이 돼서 받을 수 없게 된 거죠. 자, 그럴 경우 그 부가세 납부한 거에 대해서 부가세 납부한 거에서 부가세 납부한 거에 대해서 이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면 내야 될 매출세액에서 빼준다라는 겁니다. 추후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추후 대손금을 회수한 경우 회수했다면 대손금액을 회수한 경우 회수했다면 그 공제해 준거 다시 납부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회수했다면 회수한 경우에는 매출세액에 더하여 납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물건을 이제 파는 그런 사업자의 경우고요. 두 번째, 또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이번에는 사간 사람입니다. 매입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급자가 파는 사업자가 예, 대손 금액을 대손 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손 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대금을 만약에 갚지 못했다. 예, 물건을 이렇게 사온 사업자, 예, 공급받은 사업자가 자, 그런 경우 그 갚지 못했다는 말은 이제 공급받는 사업자는 이제 대손이 발생된 거죠. 예. 그런 경우 해당되는 그 부가세 공제받아야 될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라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물건을 사왔어요. 어떻게 사왔냐면 저 반대로 말하면 되거든요. 이쪽에 예. 어음 또는 외상으로 사왔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부가세 신고 기한이 돼서 이쪽은 그 물건에 붙은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습니다. 돈은 이제 갚아야 되겠죠? 예. 근데 대금을 갚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 경우입니다. 자, 그런 경우 부가세 신고하면서 공제 받아야 될 매입세액에서 이 갚지 못한 대손금의 매입세액 공제 받은 거 차감시키겠다 이런 말이죠. 공제받아야 될 매입세액에서 예. 대손 금액을 만약에 변제했다면요. 이제 변제한 겁니다. 갚았다면 그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추가로 더 공제해 주겠다 이거예요. 예.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런 경우 변제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예.
자, 그럼 내용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대손세액을 공제, 변제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갈 때, 확정신고서 작성할 때, 대손세액 공제 또는 변제신고서와 대손, 변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하면 공제를 해주거나 또는 변제했기 때문에 매입세액에 추가로 더 가산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신고 시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제나 변제신고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확정신고할 때 하는 것이므로 예정신고분까지 포함해서 6개월치 이렇게 1기, 2기 그 자료를 반영해서 신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정신고 시에는 대손세액 공제 또는 변제가 불가능합니다. 단, 대손금을 회수했을 때는요, 대손금을 회수했을 때는 회수한 게 예정시 회수했다 그러면 예정시에 납부해야 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인데요. 대손이 발생했을 때 대손금을 갚지 못한 경우 공제받은 매입세액 공제받아야 될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거그 예정에 해당된다 그러면 예정시에 처리해야 됩니다. 즉 정리하면 이렇죠. 국가로부터 공제 변제 받고자 한다면 확정신고 시에 해라. 그 공제 변제가 예정신고 시에 일어나도 확정신고 시에 해라. 이런 내용이고요. 대손금을 만약에 거래처로부터 회수했거나 또는 우리 회사가 대손이 발생해서 대손금을 갚지 못했을 때는 회수한 때 또는 대손이 발생한 그 해당되는 기간에 그게 예정신고 기간이라 할지라도 즉시 신고해라 이런 겁니다. 이런 내용은 이제 세무서 업무하고 이제 관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중요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대손이 발생했다 그러면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1단계. 예. 자, 그러면 신고서 작성이 끝나면요. 예. 해당된 내용을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작성을 해서 완성을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 사용자는 그 내용이 부가세 신고서 대손세액 가감란이 있거든요. 거기에 자동으로 반영되고요. 음수로 반영됩니다. 음수로 반영된 거는 매출세액에서 차감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만약에 해당된 신고서를 작성하지 말고 부가세 신고서에만 반영해라 그러면 음수로 쓰시면 되는 거죠. 회수했을 때는 양수로 반영하면 됩니다. 다시 납부해야 되니까. 납부해야 되므로 이 대손세액 가감란이 이제 매출 세액 부분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양수로. 그다음에 두 번째 대손세액 관련 회계 처리를 보겠습니다. 물건을 이제 공급을 하고 대손이 발생했을 때 대손세액 공제 신청을 했다면 내야 될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고 그랬으니까 매출세액의 이름이 부가세 예수금이잖아요. 부가세 예수금은 국가한테 납부하기 위해서 물건을 파면서 받아둔 돈이므로 그 자리가 대변인데 내야 되니까 예 대변인데 자 이거 세액 공제를 신고했다 그러면 그 해당되는 금액을 줄여야 되잖아요. 매출세액에서 차감해야 되므로 그래서 차변에 쓰는 겁니다. 그 대손 처리를 할때 대손 충당금으로 한 다음에 대손 충당금을 이렇게 처리하고 회수할 수 없는 그 채권을 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충당금이 없다면 즉시 이제 대손 상각비를 처리해야 되겠죠. 이건 대손 회계 처리와 똑같은 겁니다. 자, 그리고 회수를 했다면 다시 납부를 해야 되니까
받은 돈을 차변에 쓰시고, 회수한 돈을 차변에 쓰시고,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써서 다시 납부하면 됩니다. 반대로, 이제 공급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요, 대손세액 변제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갚았다면 이거죠. 갚은 경우, 변제신고서를 작성하고, 그러고 나서 부가세신고서에 그 밖에 공제 매입 세액란에 변제 대손 세액란에다가 입력을 하면 공제해줄 매입 세액에 가산이 됩니다. 프로그램 사용자는 이 변제 신고서를 작성하고 나면 부가세 신고서에 해당되는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만약에 대손 세액 변제 신고서를 작성하지 말고 부가세 신고서에만 반영해라 그러면서 직접 입력하셔야 되겠죠. 자, 만약에 매입자가 공급받는 자가 대손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아야 될 매입세액에서 차감해야 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란에 대손 처분받은 세액란에다가 써서 매입세액에서 차감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럼 그러한 대손은 세법의 대손이 되는 것이고요. 이 대손 사유는 암기가 되셔야 됩니다. 이 사유로 만족해야지만이 대손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 공제, 변제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소멸 시효가 완성된 외상 매출금, 미수금, 어음 수표, 대여금, 선급금입니다. 소멸 시효가 완성됐다는 말은 더 이상 그 해당되는 채권에 대해서 요구할 권리,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자, 대손은요, 어디까지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물건에 대해서만 이제 관계되는 거예요. 지금 해당되는 대손, 그 세액 공제 변제 신고서는 물건, 과세 물건에 대해서 대손 세액 공제 변제 신고서 작성하는 겁니다. 이 말은 왜 했냐면요, 대여를 하고 거래처가 파산돼서 대손이 발생했을 때 이런 경우 이 부가세 대손 세액 공제 변제 신고서와 관계가 없다. 그 말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소멸시효 완성. 두 번째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받을 수 없을 때. 그 다음에 얘는 중요한데요. 부도 발생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 매출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외상 매출금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네요. 중소기업의 외상 매출금으로서 부도 발생 이전의 것만 대손 처리가 가능하다. 즉, 부도가 발생하고 나서 외상으로 판 거는 대손 처리가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예. 부도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입니다. 6개월을 암기하셔야 돼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엔 제외한다. 저당권을 설정했다는 말은 나중에 경매나 뭐 그런 거에 들어갔을 때 해당되는 그 채권자한테 그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했기 때문에 그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그 물건에 대해서 해당되는 그 채권자한테 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한테 우선순위 의거해서 그 대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요. 회수기일을 6개월 이상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거예요.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겁니다. 그래서 지난 그 채권 중에서 회수비용이 해당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20만원 이하. 우리가 이런 걸 소액채권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원래 물건을 팔고, 대손과 관계되는 그 세액공제 신고나 이런 거 하려면은, 물건을 팔고 그 대금을 받을 수 없을 때까지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보면 그 해당되는 채권에 따라서 소멸시효가 있고요. 그 기간이 있고 그런 기간이 다 완성이 돼야지 처리가 되는 겁니다. 부도라면 또 6개월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 근데 금액이 작은 경우 이 소멸시효 기간까지 기다리기에는 상당히 회사가 부담해야 되는 게 많아요. 돈은 받지를 못하고 받아야 될 기간이 지났는데도 돈을 받지를 못하고 그게 만약에 부도라면 6개월 이상 지나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데 부도가 아닌 소멸시효가 이렇게 걸려있는 이런 것들이라면 그돈 회수하는데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무조건 6개월 이상이 지나면 그걸 대손 처리해주겠다는 거예요. 단, 그 금액은 20만 원 이하다 이런 거예요.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는데 그 금액이 20만 원 이하이고 그 다음에 받아야 될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라고 그런다면 이거 대손세 공제 신청 가능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제 프로그램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저기 이런 이론이 바탕이 돼야지 신고서 작성을 할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보면서 해당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다음 자료에 대하여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시험 문제 푸실 때는 원하는 거다 처리해 줘야 됩니다. 예. 물론 당연히 두 개를 작성하는 건데 시험 보실 때 이것만 작성하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두 개를 이제 원하고 있습니다. 회계 처리는 생략. 2016년 제2기 확정 신고 기간 중 다음과 같이 대손금, 즉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 발생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계 처리 생략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빼고 두 개만 작성하면 되는 거죠. 예. 대손세액 공제 신고는요, 예, 확정 신고 기간에 하는 것이므로 이게 문제가 나올 때 확정 신고로 나와요. 예.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 해당된 내용이 이제 제1기 확정 신고 한다고 그랬으니까요. 예. 이거 1기입니다. 1기. 예. 자, 첫 번째 경기전자 주식회사 김신이 이렇게 돼 있고 2016년 2월 28일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대손 사유로 만족하죠. 자, 그리고 2월은 예정이지만 예정 신고 시에는 대손 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을 하지 않으므로 예 확정 신고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예, 이거 신고서에 반영합니다. 그래서 1월부터 6월 것까지 자료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렇게 확정 신고할 때 예,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예. 2015년 이제 정기죠. 12월 28일 부도 발생한 후 이제 부도는요 6개월이 경과돼야 되거든요. 6개월이 경과돼야 됩니다. 그러면 12월 28일부터 6개월 따져보면 12월 28일부터 1월 28일, 2월 28일, 3월 28일, 4월 28일, 5월 28일, 6월 28일 이런 식으로 이제 따져야 됩니다. 그럼 6월 28일이니까 6개월이 경과된 날이므로 6월 29일 6월 28일이 6개월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확정 날짜는요. 대선 확정 날짜는 그 다음날, 경과된 다음날입니다. 6월 29일 놓겠습니다. 예. 6월 29일이 일기에 해당되는 거 맞잖아요. 소멸시효 완성은 해당되는 날짜가 그 날짜가 되겠고, 부도는 6개월 경과된, 6개월이 지난, 6개월이 6월 28일까지니까 그 지난 그 다음 날 이게 확정받은 날짜고
이게 신고서 작성해야 될때 반영해야 되는 날짜입니다. 예. 그래서 6월 19일이므로 6월까지이므로 예, 신고가 가능하다 이거죠. 그럼 다음에 또 부도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12월 28일이었고 이거는 이제 1월 28일이니까 얘는 확정을 받으려면 7월 며칠이 돼야 되냐면 7월 2일이 6개월이니까 7월 3일이 돼야지 확정이 되거든요. 7월 3일이 돼야지 확정이 됩니다. 7월 3일. 그래서 얘는 신고할 수가 없어요. 얘는 언제 신고하냐면 2기 때 신고해야 되는 거죠. 2기 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되는 내용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띄우겠습니다. 부가가치 메뉴 누르시고요. 대손수의 공제 신고서를 클릭합니다. 대손수의 공제 신고서는 부가가치세 두 번째 메뉴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손 요건 만족한 것만 입력하셔야 돼요. 대손 요건 만족한 것만. 자, 메뉴가 들어가 보시면 대손 발생과 대손 공제 이렇게 있는데요. 이 대손 발생은 공급하는 자가 사용하는 것이고요. 이 대손 변제는 공급받는 자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 날짜를 입력합니다. 4, 5, 6. 첫 번째 소멸시효 완성된 날짜부터 넣어보겠습니다. 2월 28일이죠. 예. 이렇게 넣고 대손 금액은 부가세 포함해서 넣는 거예요. 전체 금액, 대손이 발생된 전체 금액 부가세 포함해서. 자, 그러면 그 세액 80만 원 공제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거래처 F2를 눌러가지고 입력하시고 사유를 선택합니다. 자, 만약에 거래처가 F2 눌렀을 때, 그리고 그 거래처 이름 썼을 때 거래처가 뜨지 않는다면 직접 타이핑하시고 하단에도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 더 있죠. 이 부도 2016년 부도는 6개월 된그 다음 날을 쓰는 겁니다. 6개월 된그 다음 날. 따라서 6개월이 6월 28일인데 그 다음 날이니까 6월 29일로 써주셔야 돼요. 6월 29일로 이렇게 써줍니다. 확정 날짜 써줄 때 부도를 주의합니다. 그 다음 날로 쓴다는 거. 그 다음 날. 330을 넣고 거래처라는 F2를 눌러서 수진 성북상사 주식회사 성북상사 그 다음에 6개월 경과죠. 부도 6개월 경과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그 신고서는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작성한 다음에 저장을 누릅니다. 이제 시험 때, 예. 네, 그리고 이것만 작성하라면 여기서 끝인데,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하라고 했으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클릭하시고요. 날짜를 쳐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자, 그 내용만 볼게요. 예. 8번에 반영됩니다. 8번에. 8번 쪽과 관계되는 이 부분은 이제 붉은색 부분이죠? 매출세액을 쓰는 자리인데, 매출세액에서 차감을 시켜주는 거죠. 두개 합쳐서, 110만 원. 해당되는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에 공제받아야 될 금액이 110이죠? 예. 110만 원 대손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데, 그걸 신고서에다 넣을 때는 이렇게 들어간다 이거죠. 매출세액에서 차감해야 되니까. 뭘로? 음수로. 음수로.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하지 않고 부가세 신고서에 해당되는 대손세액 공제받을 것을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그러면 다 직접 음수로 쓰셔야 돼, 이렇게. 자, 그 다음.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자, 그리고 저장하고 나오면 되는 거고요. 예. 자, 그 1번에 이런 거 나와 있죠? 예, 부도하고 관계된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부도 확인을 받았다는 그 서류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써준 겁니다. 자, 2번 문제. 당사는 중소기업이며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적용할 대손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그럼 해당되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으름, 외상매출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되는 어음 받은 거 날짜 나와 있고요. 이날 받았다는 말이죠. 예. 외상으로 판날 나와 있습니다. 금액은 다음과 같고요. 회사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자, 그리고 외상매출금이 또 하나 있어요. 이렇게 여기.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도 있다라고 되어있네요. 미생거 이렇게. 자, 앞에 두개 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읽어봐야 됩니다. 주식회사 대웅은 2016년 3월 20일자로 부도 처리가 되었다라고 되어있네요. 예. 부도는 6개월 경과입니다. 자, 그러면 6개월 경과이므로 대웅권은 3월 20일이니까 한번 따져볼게요. 4월 20일, 5월 20일, 6월 20일, 7월 20일, 8월 20일, 9월 20일이 되면 6개월입니다. 그럼 부도는 그 다음 날짜로 한다니까 9월 21일 날짜가 바로 대손 확정일이죠. 확정. 부도 관계된 대손 확정일. 그러면 이 내용이 이제 9월이니까 2기 확정 신고할 때 신고가 들어가면 대손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2기 부가세 확정 신고 시 하라고 그랬으므로 예. 근데 이거 입력하셔야 되는 거죠. 예. 따라서 대응권 자료를 입력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예. 또 하나, 대웅기에 또 하나 더 있어요. 두 개가 있어서. 외상매출금이 하나 있어요. 외상매출금. 주식회사 대웅. 외상으로 판 날짜는 5월 21일 이렇게 돼 있네요. 예. 대손은 언제 발생했어요? 3월 20일 날. 이거 잘 보면, 대손이래요. 부도가 언제 발생했어요? 3월 20일. 잘 보면 부도가 3월 20일 날 발생된 걸 알고도 그 뒤에 5월에 팔았네요, 이거. 자, 이런 경우 대손과 관계돼서 이 부분 인정을 하지 않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보면, 사유를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외상매출금의 경우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 발생 이전의 것은 제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도 발생 이전의 것만 해당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부도 발생 이전 것만. 이게 부도가 발생하기 전에 외상으로 판 거에 대해서는 그 해당되는 그 외상매출금을 대손 처리해 줄수 있는데 6개월이 경과되면 예. 근데 부도가 발생된 걸 알면서도 그 뒤에 판 거는 안 해주겠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따라서 이거는 이제 공제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공제받을 수 없어요. 예. 자, 이 내용 앞에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이렇게 되는데 단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 발생 이전의 것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외상매출금은 그래서 부도가 발생된 걸 알고 그 뒤에 외상으로 판 거에 대해서는 대손 처리가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그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예, 청담상사는 2016년 9월 5일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파산 판결을 받았다고 그랬죠? 예, 파산은 즉시 소송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예, 9월 5일자로 예, 9월 5일자로 예, 파산됐으니까 이 9월 5일자가 속하는 2기 부가세 확정 신고할 때 예, 반영하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그래서 두개 넣고요. 밑에 거 하나 더 있어요. 소멸시효가 완성된 거 예, 7월이니까 2기에 들어가야 되겠죠? 2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7월부터 12월기 2기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세 건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는 대손세 공제 신고서만 작성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만 작성하는 겁니다.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2에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클릭합니다. 날짜를 10월부터 12월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부도부터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대운권입니다. 9월 그 다음 날 21일. 21일 6개월이니까 그 다음 날로 대손 확정일을 써야 됩니다. 확정일 쓰실 때 부도를 주의하세요. 6개월 경과 고르시고 두 번째 청담상사를 넣어보겠습니다. 소멸 그 파산 판결 받은 날짜 있죠? 2016년 9월 5일 예. 파산 선고 받은 날이 대손 확정일입니다. 파산 이렇게 고르시고 소멸시효 완성된 거 넣어보겠습니다. 7월 20일 미생 거 있죠?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문제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험 보실 때 저장하고 나오는 겁니다. 다음 대손에 대하여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적용할 대손세 공제 변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내용을 보겠습니다. 2016년 10월 10일자로 서울 상사에 대한 채권 잔액 18만 7천 원 대손 처리하다. 동채권 회수기일로부터 7개월이 경과된 것이며 이 외에 서울 상사에 대한 채권 없다. 이거 소액 채권이죠. 소액 채권. 20만 원 이하. 대손 처리 가능합니다. 그래서 20만 원 외워 두셔야 돼요. 20만 원 이하라고 그랬으니까. 예. 이거는 예, 대손세액 공제 예. 이렇게 신청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대손 처분받은 세액으로 신고하였던 수빈에 대한 외상매입금을 2016년 10월 1일 전액현금으로 상환했다. 이거 변제네, 변제. 예, 그렇죠? 그럼 이거는 이제 공급받은 거네. 예. 따라서 자, 이거는 공제해달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내가 갚았으니까 그 전에 이제 공제받지 못한 거 갚았으니까 매입세액에서 추가로 더 처리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쪽은 이제 변제니까 변제 쪽에서 처리해야 돼요. 예. 자, 그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클릭하시고요. 내가 하나만 작성하라고 그랬으니까 날짜는 10월부터 12월입니다. 첫 번째 2016년 소액 채권 나온 거 있죠? 10월 10일 이렇게.
훼손 처리했다라고 나온 거 18만 7천 원 이렇게 넣고 서울 상사 넣어주면 돼요. 아, 금액 20만 원 이하짜리에 대한 그 대손 사유가 없어요. 예. 그래서 7번 직접 입력을 누르시고 처리하시면 돼요. 자, 이런 경우 소액 채권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공제받을 것이고요. 공제받을 거는 대손 발생에다가 처리합니다. 이제 매출세액에서 차감해서 예, 공제주죠. 예. 이건 내가 물건 팔았을 때 물건 사온 거는 변제 쪽에서 해야 됩니다. 자, 대금 갚은 거 처리해 보겠습니다. 10월 1일, 10월 1일. 이렇게 처리하시고, 갚은 금액 330. 자, 수빈이라고 넣으시고, 자, 그 해당되는 내용을 보시면 소멸 시효가 완성됐다라고 그랬죠. 예, 이렇게 시효가 완성돼서 이제 갚지 못한 거 이제 갚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짧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보실 때 저장 누르고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예,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